도영 씨 자는 모습 귀엽더라. 지난번 네 생일날 어쩜 그렇게 애기처럼 자? 잠은 안 자고 내 얼굴만 봤어? 생각해봐. 회사에서 애들하고 같이 새우잠 자다 집에서 편하게 자니 세상 모르고 잘 수밖에. 왜? 왜? 도영 씨 잠꼬대가 너무 재밌어서. 내가 무슨 잠꼬대를 했는데? 기억 안 나? 자기가 한 잠꼬대 기억하는 사람이 어딨냐? 그렇구나. 뭐야? 뭐라고 했는데? 사과 안 해도 돼. 10년 넘게 나도 내 생일이 언젠지도 모르고 살아왔는데. 정식으로 사과할게. 하지만 그땐 어쩔 수가 없었어. 현주 씨, 아픈 거야? 아니야. 그럼? 그거 봐. 사과할 필요 없다니까. 왜 자꾸 말 꺼내서 피차 난처하게 만들어? 좋은 얘기만 하면서 살자. 싫어? 난 도영 씨가 거짓말하는 것도 싫고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것도 싫어. 오케이? 내가 시간 벌어놨으니까 당분간은 설계도에만 집중해. 한 달이 부족하면 더 연기할 수도 있어. 하긴 나도 조마조마했어. 52층짜리 빌딩 설계를 일주일 안에 수정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지. 도영 씨, 내 남은 인생 전부를 김도영한테 걸었다는 거 알지? 또 한 번 그때처럼 나 버리면. 다이아, 내가 널 버린 게 아니잖아. 나 정말 몰랐다고. 네가 날 좋아하고 있었다는 걸. 나 마음 정했어. 네가 날 버리면 난 정말 오갈 데가 없는 사람이야. 걱정 마. 무덤까지 도영 씨랑 같이 갈 거니까. 약속. 야, 으시시하게 왜 이러냐.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믿어?